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영규 소장님, 지금 주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네. 확인하는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느 정도 뭐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목전에 다가왔죠. 15, 16일 날 이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뭐 50BP까지도 시장은 충분히 각오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25BP로 좀 후퇴하는 거 아니겠는가? 오히려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있어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악재가 될 것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50BP가 75BP가 된다라면 추가적인 악재겠습니다만 50BP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능히 견뎌낼 수 있다라는 지금 관점인데 이게 오히려 25BP로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악재입니다만 우리나라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투심을 제어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PBR 일선에 우리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이다라고 보죠. 물론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2,400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물론 차트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차트와 그다음에 본질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면 어느 정도는 바닥이 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대외 악재는 더 이상의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라면 때로는 저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하자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라면 과감히 베팅하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시기를 원하는데 바닥이라는 용어를 이제 제가 썼을 때 일부 또 투자자분들이 또 우려하시죠. 이게 진짜 바닥이냐? 물론 진짜 바닥은 시간이 지나야 확인됩니다만 지금 상황 논리로 봤을 때는 바닥에 온 것은 거의 맞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 우량주들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추가 악재는 없는 상황에서 바닥권 구간엔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우량주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전기전자 업종이 좀 낙폭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뭐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은 약간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수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그 조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낙폭과된 인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들이 밀렸었던 이유가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FOMC가 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대감입니다. 물론 다음 주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 어느 정도 명확해질 것이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뭐 확실해질 것인데 저는 이번에 0.5% 인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저평가된 인식이 또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업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IT 업황은 반도체 중심으로 여전히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저는 지난주에 나스닥이 저점 대비 7%가 그러니까 목요일에 저점 대비 7%가 단 하루만 올라왔거든요. 이게 2000년 기준으로 봤을 때 6번인가 7번 있었는데 모두 2000년도에 있었고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바닥이 한번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100%까지 높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극적 매수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전 관심주를 이마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마트가 현재 지금 13만 원에 살짝 깨졌는데 12만 원대 바닥권을 이제 확인하고 지난 금요일 날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그 이마트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소비 관련주들,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위드 코로나 아니어도 소비 관련해서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만 의외로 주가 흐름은 반대로 움직였죠. 이것들이 지금 온라인 부분에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컸다라는 증권사의 분석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쓱닷컴과 그다음에 이베이 코리아를 지금 현재 합병을 하지 않고 각각 이제 지금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온라인 업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전 세계에서 놀랄 만큼 빠른 배송 시스템과 정확성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따른 비용 과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이마트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프라인 어떤 물류창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빠르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뭐 길게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금요일날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
이마트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 12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관심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현대중공업을 선정을 좀 했는데요. 계속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하고 별개로 올해 턴어라운드 되는 섹터 중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조선 섹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수주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친환경, 고부가치 선박의 수주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보신다면 러시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제재를 하지만 과연 이란처럼 길게 갈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재 궁지에 몰린 각국 정상들이 액션에 취하는 단기적인 액션인 것이 이건 장기적으로 안 간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점차적으로 해결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배라는 게 하루 이틀만 자동차랑 다르게 하루 이틀만 만들어서 인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매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10만 원을 바닥으로 계속해서 확인되면서 수렴을 하고 나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최하단 9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차영규 소장님, 오늘 이제 2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이제 3월 증시가 코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까요? 3월에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네. 진행 중인 이벤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그다음에 3월 10일 날 LG 엔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또 다시 네. 한번 수급의 꼬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15, 16일에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예견돼 있던 제가 지금 날짜를 얘기할 정도로 예견돼 있는 부분들이고 새로운 어떤 드라마틱한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월은 악재 해소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외적인 악재들이 현재 지금 뭐 질비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된다라면 증시는 앞서 언급드렸던 바닥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았다는 거와 V자 반등은 다릅니다. 저는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여지면 3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우량 종목들의 저점을 잘 노리신다라면 4월, 5월 달에 좀 좋은 수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월엔 주요 경제 일정이 있는데 이는 악재를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량도 저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3월 증시 전망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도 비슷한 시각이에요. 가장 이제 마지막 남은 관문은 이제 FOMC 회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나면 3월 중순이거든요. 그럼 3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또 4월 초가 되고, 그럼 4월 초가 된다라면 또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베어마켓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한 2주 정도만 조금만 고생하시면 충분히 좋은 시장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저는 너무 뭐 기대에 섞인 소리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 2,900에서 3,000포인트까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큰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저는 지금부터는 적극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중순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